네, 저희는 다음 무대를 뵙죠. 저의 제일 큰 고민이고 항상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해요. 이렇게 말해도 와닿았을까? 저 안 울었습니다. 사람들이 제가 울어서 소감을 제대로 못했거든요. 어제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애성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쭉 돌면서 애성분들이 너무너무 예쁜 눈으로 쳐다봐 주시고 진심으로 쳐다봐 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너무너무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. 너무 행복하고 그랬어요. 근데 아무튼 진짜 이렇게 오늘 여기 공원에서도 돌출해서 1층에서 돌아다니면서도 1층 돌아다니면서도 앤서들을 많이 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또 볼 수 있었어요. 저희는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인생의 이유예요.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싶고 제 마음은 다 여러분들께 다 있다는 거 아시죠? 열심히 준비하고 엔서 생각하면서 저희 다 같이 엔서 만날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그래서 꼭 즐거우시고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엑소랑 함께하고 싶고 조금 더 느리게 갔으면 좋겠는데 매번 끝에 정말 아쉬움이 남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저희가 오늘을 위해 준비한 만큼 엔서들한테 좋은 모습, 멋진 모습, 예쁜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하였으니까요. 엔서들 재밌게 즐겨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.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겠다.